이참에 뭐 말도 나왔고 이렇게 다시 또 오해가 있었으니까 호동이가 가서 한번 꽉 한번 안아줘. 그래, 괜히 내 혼자 소심했네. 와, 말도 안 돼. 아, 호동아 진짜 한번 안아줘. 어제 언제 얼마 전에 우리 통화도 안 했는데. 와, 아, 진짜. 와, 힘 좋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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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, 이제 마음이 쑥 풀리네. 아, 얼마나 답답하셨지? 진짜 마음이 상해. 어, 나 진짜 내 혼자 소심했지. 중력이 몸무게 한 나 정도 나갈 텐데. 아니, 우리 다른 사람들, 봉주루랑 뭐 종호는 풀 거 없었다는 사람들한테? 아, 나도 예전에 이제 그 호동이랑 같이. 아, 이 형 안 되겠네, 호동이 형. 아, 그게 아니라 무릎팍 조사에 한번 나왔는데 같이 한 적 있어. 내가 볼 때는 봐봐, 좀 이제 한 내년 정도 되면 해외 스타 어쩌나 오거든. 그 해외 스타도 나한테 불만 있을 거야. 여기 나오면 이제 불만으로 컨셉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. 아니야, 그러지 마. 영화에서도 호동 싫어. 그게 아니라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줘. 끝까지 들어볼까? 같이 했었잖아. 우리 무릎팍 했지. 그래. 그래, 어쨌든 호동이랑은 나하고는 또 이렇게 가짜이잖아. 친구 사이야. 가짜야. 그래서 그래서 빨리 얘기해 봐. 그래가지고 호동이는 이제 뭐 친구니까. 야, 너도 에피소드 없으면 없다고. 좋게 생각해.